네, 돌담병원 박민국입니다. 나 차진만이요. 어쩐 일이시죠? 차진만 교수는 박민국 원장에게 내가 그리로 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내려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돌담 위생센터에서 부용질을 제외시킨다. 출근은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뒤로 하시죠. 그 안에 김사부와 얘기 끝내놓겠습니다. 김사부는 그 조건을 수락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박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데려오길 원했잖아요. 혼자만으로는 외상센터를 운영해 갈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진만 교수는 왜 병원을 옮기는 걸까요? 뭔가 사고가 있었나 보네요. 돌담병원 응급실. 스키점프 국대선수라는데요. 계속 복통을 호소하고 계셨어요. CT상 앞배 일부가 워리렌스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지컬 옵저베이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급성 충수돌기염은 대부분 맹장염으로 알고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 원인 때문에 충수돌기가 막혀서 염증이 발생한 것인데요. 보통 배꼽주위 통증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오른쪽 아랫배로 통증이 이동할 경우 급성 충수돌기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구역구토, 식욕부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음파나 CT로 진단할 수 있고요. 보통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합니다. 피지컬은 어떤데? RLQ에 텐더니스가 있습니다. 텐더니스는 배를 누를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리바운드는 없고? 리바운드 텐더니스는 배를 눌렀다가 손을 뗄때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누르면 아파요? 네. 이쪽 누르면요. 이래도 오른쪽이 아파요? 네, 아파요. 배에 힘줘서 기침해 보실래요? 그 자세 바꿔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리 올리시고, 자, 머리 드시고, 아까랑 지금이랑 어떤 게더 아파요? 지금 누르는 게더 아픈데요. 너 까르네 쌤 확인 안 했어? 이런 자세를 취한 후 통증이 더 심해지면 통증의 원인이 복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증이 감소하면 뱃속 장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했는데 근데 왜 서지컬 옵저베이션 하자 그랬어? 왜 그러십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흔한 질병입니다. 꾀병이라고. 실제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씨, 뭐 이런 돌팔이들이 다 있어! 아, 검사 결과만 아무렇지 않으면 다야? 진짜로 아팠다니까요! 그냥 수액 좀 놔주고 몇 시간만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도 일종의 질환이잖아요. GS가 언제부터 환자 스트레스까지 걸렸지? 좀 쉬게 해주면 좋겠는데 결국 환자를 돌려보내고 맙니다. 선생님 뭐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외상센터를... 새로운 외상센터장에 김사부가 아닌 차진만 교수가 될 거라는 소문이 병원 내에 퍼집니다. MS 때문 아닐까요? 다발성 경화증은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으로 인해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되어 신경신호의 전달에 방해를 받게 되는데, 침범하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증세가 악화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 결정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거긴 내가 아니어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해요. 외부 의사들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결정 편견 없이 받아들여 주세요. 김사부는 병원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차진만 교수가 돌담병원에 오게 되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차진만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멀쩡히 잘 다니던 대학병원 관두고 왜요? 뭐 때문에? 그동안 난 이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나도 돌려줘야지. 이곳에서 책임과 헌신을 다해볼 생각이야. 무엇보다 너도 보고 싶었고. 참고로 내려갈 때 잘 내려가야 하는 법인데 이놈의 자존심이 사람을 참 치사하게 만든다. 김사부를 이겨보고 싶은 걸까요? 아님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래도 오늘 오후엔 환자가 별로 없네요. 금기시 되는 그 말을 한 순간, 응급 환자입니다! 누구나 다 왔어! 아까 꾀병이라고 돌려보냈던 환자가 다시 실려왔습니다. 서우지 선생, 블리딩 포커스 확인했어? 헤모페리아. 스플린이네요. 비장은 우리 몸의 왼쪽 중앙 부분에 있는 약 12cm 정도 되는 장기입니다.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파괴하거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 비장이 찢어지면 피가 많이 납니다. 이거 펄스가 엄청 약한데? 그 베스린 요리도 같이 있을 것 같아. 허뮤니티 요리요? 어, 그럴 수도. 은탁쌤, 준비할게요. 수술방에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출혈 부위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데, 스플래닝 아트에 임시로 잡아두고 거지 패키 한 채로 CT 찍고 5할로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에서는 CT 소견이 오금동맥 부다 원위 부위에서 전후 경골동맥 두 개 손상으로 보입니다.
지상 뒤 페로넬 러브 같은데요. 신경과 동맥이 모두 손상된 상황. 스플린 아웃. 그 사이 우진이 비장철 재수를 마칩니다. 사부님, 뉴로라피 부탁합니까? 지금 당장 혈관부터 잡지 않으면 다리 자체를 잃을 수도 있을걸? 이완재 국가대표 선수야. 신경공학 빨리 안 하면 두 번 다시 점프 뛸 수 없을지도 몰라. 어느 쪽부터 먼저 할지 고민하던 순간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는 거지? 설마 이 상황에 뉴로라피부터 해볼까 그런 미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환자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 뭔지 그거 지금 고민 중이야. 환자에겐 다리에 선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환자 좌측발 혈색 좀 확인해 줄래요? 혈색 들어왔습니다, 김사부. 그래서 김사부의 결정은 뉴로라피부터. 아직 피가 돌고 있다는 말은 동맥이 완전히 손상되지는 않았다는 뜻이기에 선수 생명을 위해 신경부터 봉합하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다른 잡생각은 안 한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같이 미쳤구나. 가끔은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부님은 낭만이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드라마가 아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부는 금방 신경을 봉합해버리고 뉴로라피를 벌써 끝내신 겁니까? 역시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게 좋긴 좋은 거네요. 김사부님 아니었음 어림없는 일이었잖아요. 우진에게 불만이 엄청 많이 쌓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 환자는 다시 스키 점프를 할 수 있을지 기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시각 실에 다친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화재가 난 건물 복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실려오고 아, 머슬 가동 심한데 고관절 쪽도 상태 안 좋고 화상 환자입니다. 함께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도 실려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 빨리 기도부터 하고 해. 현장에서 폭발이 있었거나 얼굴 부위에 화상이 있으면 호흡기 손상을 의심하고 숨쉬는 기도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가 너무 부었는데요, 정쌤? 빨리 크리크해 그럼. 제가요? 기관 삽관이 불가능할 때 이 부분을 절개해서 숨쉬는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오른팔에 구축이 심하게 온 것 같다. 에스카르톰이 해봤나? 화상으로 생긴 가피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피 절개술을 시행합니다. 서브큐까지만? 가서 서울 화상병원에 연락 좀 넣어줄래요? 힘든 화상 치료 과정과 앞으로의 어려운 삶을 살아갈 환자가 많이 걱정되네요. 이게 뭐지? 함께 실려온 할머니의 손에서 라이터가 발견되는데 설마... 할머니를 방화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할머니가 방화를 했든 뭘 했든 우리는 일단 헤모페리부터 잡죠. 그 노루에피 10마이크로 준비해주세요. 노루에피가 맞습니까? 하이퍼볼레믹 쇼크일 때 노르에피를 쓰면 심근산소 요구량만 늘어난다고 배웠던 게 기억나서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틀리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듣는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래? 좀 쉬게 해주자 그랬잖아요 내가! 그 국대 선수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역시 아까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단하는 사람이지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질병의 예방, 예측을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도 많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건 어쩌면 다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치거나 아프거나 부서지거나 숨 넘어가는 환자들이야. 내 실력이 거기까지 뿐이라 생긴 일이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한테 집중하는 것 뿐이니까. 전란 조진이 진짜 죄송해. 바로 뒤에서 김사부가 다 보고 있었는데요. 수술을 끝내고 나온 은재는 아는 분이세요? 저는 내가 살던 빌라 분들이셔. 목격자 말로는 생활고 때문에 비관하신 것 같다던데. 이상하네. 진짜 그러실 분이 아닌데. 목격자가 누구래요? 수상한 목격자가 범인인 것 같죠. 그렇게 할머니의 수술은 시작되고 수상한 목격자는 잠깐만요, 환자분. 목격자시라면서요. 도망을 가던 중 은재에게 딱 걸립니다. 환자분 그 빌라 주민 아니시죠? 이게 이씨! 다행히 잡히게 됩니다. 지금 저 혼내시는 겁니까? 제가 서우진 선생님한테 대들었어요? 대드는 건 괜찮아. 근데 아니잖아, 넌. 시비를 걸고 있잖아, 계속. 국대 선수는 깨병이라면서 짤없이 돌려보내놓고 저 방화범 할머니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데. 국대든 방화범이든 설령 그게 살인범일지라도 의사인 순간만큼은 넌 그 환자를 치료해줘야 할 의무가 있어. 동화의 마음을 찌르는 김사부.
꼰대지라는 건 다른 교수님들이랑 똑같으시네요. 김사부에게 대드는데요. 실력도 하나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새끼들!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그냥 대놓고 조지는 게 내 전공이거든. 김사부에게 참교육 당합니다. 한편 수술실에서는 이 바울색이 안 좋은데? 생검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 중에 조직 검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 범위나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캔서라는데요. 마진을 더 쳐내야겠습니다. 아우터 주변에 있는 림프노드도 같이 되는 걸로. 혹시 있을만한 주변의 림프절 전이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는 전이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결국 범인은 자백하게 되고 이번 일로 느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우진을 기다리는 동화. 뭐 할 말 있어? 수술이 어떻게 됐나? 연세가 있으셔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도 네가 말한 덕분에 수술이 좀 더 수월했어. 노루에피 말이야. 장동화 말대로 블리딩 실컷 잡아놨는데 하트가 안 돌아오면 소용없잖아요. 저 할머니 환자 네가 살린 거야. 잘했어. 쓴소리 할 때도 있었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말해줍니다. 다시 만난 김사부와 차진만. 첫날부터 너무 빡세서 걱정돼? 넌 여기서 뭘 증명하고 싶었던 거냐? 아직은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는 두 사람입니다. 넌 꿈 같은 거 없어? 아, 그럼 대체 너한테 남은 게 뭐냐? 회한 말고, 후회 말고, 분노 말고, 배신감 말고. 예전에 김사부가 한번 배신한 적이 있나 봅니다. 찾아보게 될 거야. 설마 내 이름값 하나 못하겠냐? 이건 시즌1의 장현주를 의미할까요? 장현주는 김사부라는 별명을 지어준 학생이었습니다. 앞으로 사부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 사망하였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